백년손님의 빛나는 최강 사위를 소개합니다. 개인도 버티세요. 처가 사리인가 사위 사리인가. 그래도 대한민국 장로님들의 마음을 훔친 사위 김익병.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한만 살았어요 장모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코코리의 자랑 남재현 상남자인가 싶었는데 눈물 많고 여린 남자. 한번 제가 한번 솜씨를 한번 발휘해볼게요. 그래도 왠지 불안불안한 사위 김보성. 한서방 남서방 김서방의 3인 3색 처가살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야 백년손님. 여긴 어디예요? 레스토랑. 왜 갑자기 뷔페 레스토랑이야? 레스토랑? 아 저런데 그때 됐는데. 와 오늘 시작부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저희를 자극시키는. 뷔페죠? 네. 뷔페가 뷔식당이시네. I left you by the house of fun. 아니 웬일이야? 다이어트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어머 기부인처럼. 어서와라. 어서와라. 아, 냉장고 청소하던 며느리 아니세요? 네네네네. 그 여차하면 쓴다고. 여차한테 언제 쓸 일이 있다고. 며느리는 무슨 고생이에요? 시야 통을 조금만 놔두고 싶다면 버려보면. 오늘은 희선이가 와서 좋다. 손녀. 아니 어머님이 오늘 아빠 오면은 뭐 또 다이어트를 하자느니 못 먹게 할까봐 아예 은영 아빠가 오늘 좀 늦게 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오늘은 편하게 어머니 여기 뷔페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희주하고 왔던 데 같아. 아 희주하고 그때 같이 다 같이 왔었던 데잖아요. 와 나들은 많이 먹더라고. 장모님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더래. 네, 네. 그 얘기를 적들도 또 하더라고. 두 번을 하더라고. 기왕물 운영 아빠도 없는데 싹 많이 드시고 안 먹은 척하고 나 요새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었다. 내 저녁도 굶었다 그러지 뭐. 그러시면 되고. 여기 해산물이 어디에 많은가? 해산물 저쪽. 이게 뭐예요? 해물치. 아 맛있어요? 먹이를 찾아 숨겨서 그것 좀 많이 넣으세요. 예, 이거 많이 넣을게. 잔잔하게 두텁게 싸셨네요. 진짜 많이. 샐러드만 저만큼 푸신 거예요? 이런 거는 백성에 들어가면 금세 녹아. 샐러드 같은 거. 표정 봐요. 눈이 이렇게 가늘게. 약간 조절은 좀 하지만. 어머니 그래도 조절 하시잖아요, 맨날. 조절은 좀 하지만 감사방이 하려는 대로 했다가는 쓰러져요. 수영장도 못 가. 나이 드신 분들 입맛 없어가지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입맛 없어갖고 얼마나 태박을 많이 놓으시는데. 뭐 시어머니라고 할 것도 없고 할머니라고 할 것도 없이 곤란섭이는 맛이 있어. 왜 뭐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거 다 맛있어. 여기 있는 거 다 맛있어. 그래서 은영이가 어릴 적에 내가 뭘 먹었어 뭘 먹으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맛있니? 은영이가요? 맛있니? 잘 먹으니까 이제 맛이 신나셨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게장 맛있었는데 게장 좀 갖고 올게요. 있나? 게장 있으면 밥이 있어야 되잖아. 밥 조금 깔끔한 드시면 되죠 뭐. 밥 먹으면 고기 이렇게 탄수화물은 먹으면 안 돼. 고기를 드셔도 밥도 안 된다니까. 밥은 누구야? 게장만 드시고 밥을 먹어야. 아. 진짜 좋아하신다. 야, 진짜 좋아하신다. 유산슬, 초밥. 튀김, 뭐 가리지 않고 면. 어이구. 왜
53kcal입니다. 아, 원래 잘. 측정 불가? 칼로리. 근데